출근길을 나가게 됐습니다. 아, 출근하시죠 여러분들. 안녕. 이거는 뭐죠?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. 아니라십니다. 어? 네. 점점 저희 팬분들 얼굴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 차원도 제가 보고 오는 길에 제가 차 물 있다고 비교를 할까 아빠 같다고 아빠까지는 아니지 않나 경환님 아빠예요 네? 경환이 아빠예요 경환이 아빠 경환이 아빠 설마 이름 그렇게 짓겠어요? 이름은 이쁜데 해명을 하면 되죠 어. 딸이 저 영원히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. 딸이면 자신 저도 제 이름 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. 왜 이렇게 지었는지 그 이름에 민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황민 민자 황빈 그렇게 우리가 또 사실 이름 따라간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럴지 벌릴 열정 벌린 일은 다 이룬다는데 진짜 이때까지 했던 일은 다 이뤘습니다 오! 제 자랑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유닛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이제 처음 프로그램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애착이 있어요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유닛이라는 네. 어? 이렇게. 예전에 친구, 아, 동생 차에. 가수님 보러 올라왔어요. 아 진짜요? 속초에서요. 어디서요? 속초. 속초. 네. 저 지난번 가수님 한 거. 속초가 지금 길이 뚫려서 길이 잘라 있어요. 2시간 반 정도. 2시간 걸리나? 놀러 오세요.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까지 길 났을 때 제가 남자는 스쿠터를 오토바이 타고 스쿠터 오토바이 타고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. 타고 오세요. 속초 근처까지 갔었거든요. 어. 회사 드릴게요. 다시는 안 하자고. 가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착하니까 8시간 걸렸어요. 그래서 텐트 치고 이렇게 맛있는 거 해먹고 그랬는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진짜 도로가 잘 나와있더라고요. 도로가 이게 없어요. 쿵떡쿵떡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가면 보통 고속도로 가면 가다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가는 길에 한 번도 이렇게 꿀렁였던 적이 없어요. 대단합니다. 오토바이 텐트가 어떻게 되나요? 아, 저는 오토바이 타고 뒤에 그 친구랑 동생이 따로 차에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었어요. 왜 사서 고생하니? 차가 가는데 왜 사서 고생해서 이걸 타고 가지? 라고 물어봤었어요. 저는 좀 시도한